교회 식당과 소예배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크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소예배실은 이렇게 기독 남성 합창단이나 이렇게 좀 지방에서 오시는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또 손님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, 교회 식당은 저희 교인들과 그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그 교회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같이 함께 하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크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장소를 그렇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권중상 월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. 네, 60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. 부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는 중국 교회 역사의 홍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축도하고 싶은데, 정 목사님, 이 창립 60주년 기념, 이게 제가 제 1대 목사입니다. 10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, 정 목사님한테 양보하고 싶어요. 이런 거 앞으로 축도 내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걸 맡기라. 축도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. 축도하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며, 또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길 원하며, 오늘 예배하고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